엄마. 정원아, 이제야 알아. 이제서 알아. 엄마가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엄마 탓이야. 다 엄마 탓이야, 정원아. 엄마가. 엄마가 엄마 미안해. 어떡해.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아이고 이 등신이 맹추. 아니 정신을 어디다 놓고 이렇게 하루 왼종일 그냥 쏟고 흘리고.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이모님. 응? 여기 신발 한 쪽. 예, 아이고 고마워. 좀에만 기다려. 새로 구워줄 텐게. 네, 시험도 끝났는데 안 급해요. 천천히 주세요.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아들이 죄 고향으로 내려갔는가 비. 밥 먹으러 오는 아들이 확 줄었어. 아, 다들 머리 식힌다고 고향으로 산으로 바다로 다 내려갔어요. 그래 시키기도 해야지. 그동안 얼마나 혹사를 시켰는데 쉬기도 하고 시키기도 해야지.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재범이도 쉬어야 할 텐데 아한테 갇혀 쉬지도 못하고 고생한 보람이 딱 있어야 할 거인데. 어이구 오시네. 입을 쉬었다. 야, 한서우, 비 와? 아닌데? 꼬리 왜 그래? 물에 빠진 사람처럼? 물에 빠졌어요. 아니, 어떤 물에 얼마나 빠졌길래 온통 젖었어? 수영장 풀에 누가 확 미는 바람에.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엄마요. 생물학적인 내 엄마. 뭐? 엄마인데 모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쌤. 부모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쌤? 자식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연일 뿐이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지 인마. 일생을 같이 하는데, 생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데, 부모는 자식의 처음을 지켜봐주고 기억해주고, 자식은 부모의 끝을 지켜봐주고 기억해주고. 이게 어떻게 우연이야. 내 삶이고 내 운명이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도 주도권이라도 잡으려면 그 운명이라는 놈을 개척하는 수밖에. 왜 그래요? 이미 젖은 사람은 다시 젖지 않는 법이거든. 이미 젖은 한서우 용기 내서 생물학적 엄마 개척해봐 임마. 네 삶에 네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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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고.
찜질방 매니저고요. 요거는 청소업체 관리, 용역 관리 매니저고요. 요거는 고깃집 주차장 매니저. 차, 마 다 매니저냐? 여기도 매니저, 저기도 매니저? 마 어차피 셋 다 아저씨 아니야. 찜질방 아저씨, 주차장 아저씨, 청소 아저씨. 그래도 같은 가슴에 다홍치마라고 듣기 좋지 않습니까? 아저씨보다도 점성도 느껴지고 책임감도 더 막 생기는 것 같고. 난 마 다홍치마 입기 싫어. 어? 마 사나이 자존심이 있지. 아저씨면 아저씨인 거지. 뭔 매니저야 매니저가. 아이고. 아이 근데 이 어학 능력은 이것도 뭐냐 이거. 요즘에 저기 찜질방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응? 장인들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비워두셔도 돼요. 태국어, 베트남, 콩고, 불가리아어. 원어민 수준. 아, 이거 장난치시면 안 된다니까. 임마, 어차피 면접관 지도 몰라.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어? 그냥 몇 마디 샬라샬라, 응? 꽁냐꽁냐, 옹냐옹냐 하면 돼. 걱정하들 말아. 아유, 그러면 참 해보세요. 제가 면접관이라 치고 태국어부터 해보세요. 태국어. 태국어? 태국어. 사리캅, 꽁꽁캅. 오, 정혜로운. 까, 똥냥 꽁꽁밥. 그라티암 까이츄. 무쌈네까오 수아이나캅. 우와! 그 무슨 뜻이에요? 나도 모르지 마. 진짜 같아 진짜. 그럼 저 베트남 해보세요. 베트남. 베트남. 예. 베트남. 또이 깜피 몰짱 뻔짜 쭉스꽤 쭉토이 화돈 베네무나 신짜오 깍바 또이 뻔뚱 까몬 까몬 까몬. 대단하십니다, 장인으로. 존경합니다. 뭘 또 이만한 걸 가지고 그래. 에? 더 해? 더 해봐. 말만 해. 어, 뭐야. 그 피파 순위대로 꽉 훑어줄까? 어? 아니면 뭐 GDP 순서대로 그냥 훑어봐. 아, 그럼요. 그러면 파파뉴기니 한번 가시죠. 파파뉴기니. 오케이. 빠빠빠빠빠빠 빠보아 빠보아 하뉴하뉴 뿌뉴뿌뉴 뉴뉴뉴. 뭐해? 야 태란아 이거 어느 나라 말까지 잘 맞춰봐라. 뭐라고 아 빠보아 빠보아 아뉴뿌뉴 아뉴아뉴 뉴뉴뉴. 어디 말이 갔냐 이거. 어느 나라 말 갔냐. 뭐? 빠보아 빠보아 아뉴아뉴 뿌뉴뿌뉴 뉴뉴. 파푸아 뉴기니? 뭐 맞췄지? 내가 맞췄지? 내가 맞췄지? 대단하십니다. 계속 전화 오잖아. 가봐. 퇴근하고 올게. 송 편집장은 안 돼, 정훈아. 금난이 저렇게 만든 사람을 넌 네 시어머니로 평생 모시고 살 수 있어? 이런 일이 너한테는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냔 말이야. 송 편집장 옆에 있다가는 너도 이번 같은 일 당하고 말 거야. 안 돼, 정훈아. 송 편집장은 절대 안 돼. 정리해.
옷부터 사서 갈아입고 가요. 그럽시다. 황미란씨? 네. 준비해온 장기자랑은 됐고 사랑에 빠진 여자 연기 한번 해봐요. 사랑에 빠진 여자 연기요? 네. 네. 아, 왜 오빠한테 전화가 안 오는 거야? 올 거야. 분명히 올 거야. 딴 남자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올 거야. 좀만 기다리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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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안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 기다려. 5, 4, 3, 2, 1. 여보세요? 아, 오빠. 아, 네. 자다가 받아가지고요. 됐어요. 다음은 분노 연기.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갓. 자, 마지막으로 미란 씨. 눈물 연기 한번 해봐요. 눈물 연기요? 엄마 미안해. 엄마한테 두부 살 돈도 없다는 거 알면서 엄마가 싸준 두부 도시락 친구들이 볼까봐 다 버렸어.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